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리더 박호진입니다. 세계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오늘 더리더는 줄기세포 치료제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과 성과를 보이고 있는 한 생명공학 기업을 소개합니다. 메디포스트의 양윤선 대표와 함께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성과와 줄기세포 치료 기술의 현 주소 그리고 시장 전망 등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메디포스트는 이제 생명공학 분야의 아주 전문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사업 분야와 함께 경영 이념 등에 대해서 기업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저희 메디포스트는 그러니까 줄기세포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줄기세포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난치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치료제의 원료가 될 수 있어서요. 그런 줄기세포를 아주 장기간 보관하기도 하고 또 그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난치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저희 회사는 이제 생명 존중, 건강 이런 것들을 살펴서 미래 비전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네. 우선 가장 크게 줄기세포를 뭐 언급해 주셨는데요. 사실 고령화 시대의 생명에 대한 관심이 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줄기세포 하면은 시청자들 중에서 이제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아직 생소하신 분이 많을 텐데 전문 기업으로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어떻게 이제 발전해 왔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사실 그 줄기세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 용어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개념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우리 몸을 이루는 여러 가지 뭐 피부세포도 있고 심장세포도 있고 근육세포도 있고 여러 가지 세포가 있지만 그런 세포가 되기 전에 아주 이전에 원시적인 세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남아있는 여러 가지 난치병들이 이런 그 새로 망가진 것들을 새롭게 만들고 재생시켜 주려면 이런 줄기세포의 기능을 좀 활용해서 의료에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과학자들이 하게 된 것이고요. 이제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제 연구소들이나 대학들, 과학자들이 이 줄기세포를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조금 역사가 돼서 이제 그런 치료제들이 이제 하나, 둘 세상에 나오게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예.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사실은 이제 줄기세포에 대한 전망이 아주 밝아 보이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줄기세포 시장은 어떻고,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위상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 그 현재 줄기세포 시장이라고 하면, 네. 그 줄기세포를 보관하는 시장 일부와 또 줄기세포 치료를 하는 치료제 시장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줄기세포 치료제는 여러 많은 분들은 그 골수이식이라든지 이런 백혈병을 고치는 그런 치료제 영역이 있고요. 또 몇 개 한 전 세계적으로 대여섯 개 정도의 치료제가 나와서 한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은 10조 미만의 이제 시장을 이루고 있는데요. 네. 왜 그러면 줄기세포 시장을 이렇게들 많이 기대를 하고 이제 각광을 받느냐면 미래 의료, 바이오 분야에서는 이게 한 2020년 정도 되면 뭐 수십조에서 수백조까지 이르기까지 엄청난 그런 어떤 치료 시장을 이룰 거라고 많이 기대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예전 기사를 보면 이제 2012년에 메디포스트가 동종 줄기 세포 치료제를 개발해서 세계 의학계를 많이 놀라게 했는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제품은 사실은 그 줄기세포를 이용한 이제 동종 줄기세포 치료제로서는 세계 제1호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무릎 연골 재생 치료제입니다. 네. 그 무릎 연골이라는 거는 뭐 사고에 의해서 다칠 수도 있고 또는 퇴행성 관절염 같은 관절염으로 인해서 무릎 연골이 손상될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너무너무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한번 연골은 한번 망가지면 재생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관절염 치료제 그러면 일반인들은 이제 염증을 줄인다든지 통증을 좀 줄이는 그런 치료제만 기존에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그 망가진 연골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치료제는 저희 이 제품이 이제 최초고요. 그래서 뭐 언론 보도에도 좀 났는데 히딩크 전 축구대 그 감독님도 무릎이 이제 많이 손상이 돼서 저희 네. 카티스템 수술을 받고 지금은 뭐 테니스도 하고 골프도 치시고 감독 생활도 한다고 그런 보도가 난 적이 있는데요. 그런 뭐 좀 획기적인 연골을 재생시키는 그런 치료제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네.
이게 동종 줄기세포 치료제라고 하면은 기본 자가 줄기세포 치료제하고 이제 차별점이 좀 있는 거죠. 어떤 네. 차별점이 있어서 어떤 게또 장점인지. 이제 보통 그 줄기세포를 이제 얻으려면 네. 환자 자신 본인 거를 얻을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사람한테서 이제 얻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기 걸로 하려면 일단은 자기 세포가 건강해야 되고 또 자기한테밖에 못 쓰고 또 얼마나 또잘 만들어질지 의약품처럼 그런 게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저희 카트스템 같은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은 그 기증받은 아기 퇴출혈액, 제대혈 안에 들어있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대량 배양을 하고 대량 생산을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네. 환자한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치료제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런 그좀 차별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대표님께서 예전에 경력이 서울 삼성병원의 임상병과 또 전문의자 교수로 또 네. 재직하셨더라고요. 사실 이제 되게 안정적인 자리를 이렇게 박차고 나오셔서 사업을 시작하신 건데 뭐 특별한 계기가 좀 있었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뭐 제가 전공하고 했던 일을 완전히 다른 길로 간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병원에 있을 때도 그 백혈병 환자나 이런 환자들 골수이식이나 이런 분야를 했기 때문에요. 네. 그때 좀 이제 줄기세포가 우리나라에 많이 부족하고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그런 기술들이 좀 외국에 비해서 좀 아직 더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더 활발하게 개발하고자 했더니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병원에서 의약품을 개발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줄기세포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던 일의 선상에서 네. 좀 환경을 바꾸는 게더 유리하겠다 싶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제 제대혈이라는 게 용어조차 생소했을 때였는데, 이첫 사업 모델이 제대혈 은행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시작에 대한 뭐 불안감 뭐 이런 것도 컸을 텐데, 이 서비스의 어떤 가능성, 이걸 이제 비즈니스를 어차피 이제 사업으로 가시니까 이걸 어떻게 보신 거죠? 사실 이렇게 사업이라는 거 형태로 시작을 할 때는 네. 두려움도 크고 그다음에 남들이 이미 다 증명한 어떤 잘 되고 있는 사업을 쫓아하는 모델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불안했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될까라는 어떤 리스크 그런 차원에서 너무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사회나 환자들한테 필요한 일을 못 하게 될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뭐 아직 벌어질지 아닐지 모르는 그런 일에 대한 리스크, 불안감, 이런 거보다는 그런 걸 너무 생각하지 않고요. 정말 그 골수 기증이 부족한, 그때 당시만 해도 현재처럼 막 줄기세포 치료제가 막 유명하거나 막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아예 초기의 줄기세포 치료, 그러니까 백혈병이나 소아암 이럴 때 골수이식 정도 해서 네. 어떤 시술로서의 어떤 줄기세포 치료가 이제 그 정도만 이루어질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조차도 우리나라에는 골수기증자가 부족해서 제대혈이라는 어떤 대체 시스템이 좀 필요할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그런 어떤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필요하다, 우리나라 환자들한테 필요하다,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게 시작하고 보니까 제대혈을 그냥 골수이식용 대체용으로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그치면 안 되겠다. 그거는 뭐 시장도 적고 그다음에 미래의 여러 가능성들에 대해서 너무 좁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제대혈 안에 들어있는 줄기세포로 연구를 해서 또좀더 다양한 좀 진화된 형태의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변화하면서 거기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됐던 거고요. 뭐 불안감과 뭐 리스크는 많았지만 뭐 항상 모든 사업에는 남들 하는 거 쫓아하는데도 위험이 따르는데 새로운 걸 하는 데는 항상 그런 게더 많이 따르니까요. 그거보다는 필요성, 사회나 국민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좀더 용기를 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제대혈 은행이라는 얘기를 뭐 저희가 쓰고 있는데, 사실 요게 낯선 시청자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그 제대혈이라는 거는 이제 아기 퇴출 혈액을 말하는데요. 제대혈. 그 퇴출 혈액은 일반 우리 말초 혈액하고는 다르게 골수나 이런 데처럼 줄기세포가 굉장히 풍부하고요. 네. 그 줄기세포는 그 백혈병이나 소아암 때 주로 쓰이는 조혈 모세포라고 하는 줄기세포도 있지만 여러 가지 더 다양한 그 난치병에 쓰일 수 있는 줄기세포가 다양한 종류가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제대혈은 아기가 태어나면 탯줄을 끊고 나서 다 버려졌잖아요, 기존에는. 그러니까 그때 보관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얻을 수가 없는 의료 자원이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필요한 게 그 제대혈 안에 들어있는 줄기세포부터 버려지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제대혈 은행이라고 하고요. 그런 제대혈 은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제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것들이 늦었기 때문에 제대혈 은행의 시스템을 한번 한국에 만들어보자. 이렇게 된 거고요. 예. 초기에 이 제대혈 은행이 제대로 이제 사람들이 인식이 없을 때 뭐 병원마저 다니면서 설득하고 얘기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에피소드나 어려운 점 없었나요? 진짜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혈이라는 게 사실은 골수이식만 하더라도 일부 혈액종양내과, 소아과 네. 이런 의사들밖에 모르고 제대혈 자체를 같은 의사들끼리도 서로 과가 다르면은 아직 모르던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산부인과를 돌아다니면서 이걸 제대혈을 모아야 됩니다. 이게 버려지던 건데 그 분만실에서 이걸 모아서 여기서 줄기세포를 빼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대부분의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그거 너 뻥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아니 이 제대혈 버려지던 건데 여기서 이걸 보관해서 뭐 했어? 그리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은 전국 산부인과를 돌아다니면서 이 제대혈의 필요성을 유용성을 먼저 알리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은 진료 보기에 바쁘시기 때문에 네. 이제 만나주시지 않는 분도 있어요. 간혹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여자니까 산부인과에서 이제 진료 그거를 끊고요. 진료 그래서 번호표처럼 이제 끊고 예, 기다리다가 네. 이제 들어가서 아 사실은 이런 일 때문에 왔는데 뭐 병원에서 의료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가 한번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이런 말들을 요청을 많이 하게 됐고 네. 그래서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먼저 홍보 제가 제 스스로가 홍보 대사가 된 것처럼 많이 열심히 일하고 다녔을 때가 이제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네. 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쨌든 간에 제대혈 은행 시장에서 지금 1위 기업인데 어떤 점이 시장에서 좀 인정받았던 것 같은가요? 뭐 성공 사례라고 할까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사실은 그 제대혈 은행이라는 거는 미래에 발생할 어떤 질병을 대비해서 우리 가족의 제대혈 줄기세포를 보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확실한 거는 그거를 보관해서 나중에 이식하거나 또는 치료에 쓰일 때는 병원에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의료진들이 믿을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분명히 의료 그 치료의 재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생명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안전하게 또 그 딱 그 규정대로 보관되어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또 사람 이제 보통 일반인들께서는 이걸 살아있는 세포를 어떻게 보관하지 하는데 이제 그 액체 질소 하에서 이제 영하 150도 이하에서 보관되기 때문에 나중에 네. 그 세포가 그대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기술적인 게 가장 중요한데 그 기술적인 거를 증명하는 방법은 얼마나 많이 사용됐느냐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제대혈 이식의 많은 부분을 거의 절반 이상을 저희 메디포스트가 보관했던 네. 그런 제대혈에서 이식이 많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그 스토리들을 의사분들도 알고 또 산모분들, 가족분들도 알게 되면서 저희가 뭐 큰 홍보나 이런 걸 마케팅을 못해도 아, 이게 실제 질병이 이제 생기면 사용될 수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어떤 목적에 맞게 저희를 많이 선택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죠. 네. 이 제대혈 은행 사업 이후에 제대혈 내 줄기세포를 활용한 난치병 치료제 개발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던 원동력은 뭔가요? 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처음에 사업을 제가 시작했을 때는 그 제대혈을 보관했다가 그 줄기세포를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대혈 은행을 해야 되겠다 하고 시작을 했지만 그 제대혈 안에는 여러 가지 난치병을 고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줄기세포가 있기 때문에요. 네. 그걸 하나하나를 이제 연구하는 게 전 세계적의 이제 트렌드였거든요. 미래의 이제 성장 동력 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일찌감치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히딩크 감독이 수술받았던 카티스템이라는 제품도 11년 만에 연구한 지 이제 11년 만에 그 결과로 처음 이제 허가를 받게 된 거고요. 저희가 이제 카티스템 무릎 연골 손상 치료제 외에도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치매를 굉장히 두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치료제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숙아 일찍 태어나는 그 미숙아들 그 저체중아들에 대한 폐
폐치료제도 이미 임상 중에 있고 그래서 다양한 치료제를 이제 동시에 개발을 시작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치료제들이 실제로 그 임상시험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줄기세포 치료제가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정말 광범위하기도 하고 중요하게 많이 쓰일 수 있겠군요. 네.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는데 이 난치병 치료제 연구 구체적으로 이제 임상 단계 많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어디까지 와 있나요? 예, 사실은 뭐 전 세계적으로 한 임상시험 단계에 이른 것만 해도 네.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거쳐서 이제 사람한테 실제로 투여하면서 하는 단계가 임상시험인데요. 네. 임상시험 단계가 이른 게 한 150여 개 되는데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줄기세포 분야에서는 좀 강국이기 때문에 미국 다음으로 임상시험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저희 메디포스트는 아까 한국에서는 이미 임상시험을 다 완료해서 품목 허가를 받아서 환자한테 실제로 이제 쓰이는 카티스템이라는 제품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카티스템은 실제 미국에서는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또 여러 나라에서 이제 임상시험을 진행하려고 이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알츠하이머 그 치매 치료제의 경우에 한국에서는 임상 1, 2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요. 네.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서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미수가의 그 폐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모스템이라는 이름으로 개발 중인데 한국에서 이제 임상 2상을 다 완료를 했거든요. 근데 네. 미수가 같은 경우에는 좀 희귀병이기 때문에 2상 후에 저희가 그 결과를 보고 좀 그 조건부로 미리 또 품목 허가를 받아서 환자한테 바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제 진행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알츠하이머에 대한 말씀도 좀 하셨는데 세계에 사실 많은 의학 업계에서 많이 도전하고 있고 네. 실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성공 가능성 얼마 정도 보고 계십니까? 사실 그 노령화가 가장 이제 뭐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사회에 큰 이제 부담이고 걱정인데 그렇죠. 그 노령화 시대에 이 치매라는 질환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약물들은 주로 화학적 약물로 많이 접근을 했잖아요. 기존의 약물들이라는 게 화학 합성물인데 그걸로는 치매 치료제가 많이 실패를 했었어요. 네. 그 동물 실험에서는 조금 괜찮았는데 사람한테 투여를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이제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 이유가 뭐 많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게 아무래도 그 노령화가 되면서 이것이 한 가지 어떤 기전으로 한 가지 원리로 망가지는 게 아니라 이게 퇴행성 변화를 겪으면서 좀 다양한 부분에 타겟에 있어서 네. 동시다발적으로 망가지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의 그런 화학 약물들은 주로 한 가지 타겟을 많이 공략을 했기 때문에 실제 효과는 충분히 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줄기세포, 특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그 종류, 저희가 원료로 쓰고 있는 간협줄기세포를 사용을 하면 그 몇 가지 타겟을 동시에 공략할 수가 있어서 네. 기존에 실패했던 거를 좀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저희가 초기 임상에서 현재 많이 보고 있고요. 이게 무사히 진행이 되면 임상 3상까지 마치면 저희는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 우리나라 경제시장에서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 줄기세포 기술을 화장품에도 뭐 접목하고 계신다고요? 이거는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가요? 예, 사실 이렇게 어떤 연구를 하다 보면 그 사이드로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때가 많은데요. 네. 그 줄기세포의 경우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화장품의 어떤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원료, 새로운 원료를 찾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요. 그 줄기세포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그 배양액이라고 해서 줄기세포가 이렇게 뿜어낸 여러 가지 단백질이나 성장인자들, 호르몬들을 그 액체에다가 이렇게 뿜게 되는데요. 얘네가 이게 분비하는 거죠. 줄기세포가, 살아있는 네. 분비세포가. 그걸 이제 줄기세포 배양액이라고 하는데 그 배양액을 분석해 봤더니 피부 재생에 굉장히 좋은 뭐 미백이라든지 피부 재생 또 더군다나 탈모 같은 것까지도 효과가 좋은 그런 성분들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새로운 개념이니까 많은 증명이 필요해서 현재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초기 연구 결과를 이용해서도 화장품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저희도 이제 기존에는 좀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화장품을 신개념의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조직을 꾸미고 시작을 아주 하고 있습니다. 활발히. 예.
이제는 15년 차 이상의 사실 이제 업력이 느껴지는 기업이긴 한데,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저의 판단으로는 이렇게 유망한 인력이 많이 시장에 나와줘야지 또 이 시장이 크고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더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창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능력은 있는데 창업이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으로 혹시 그런 걱정으로 망설이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먼저 시작한 기업인으로서 뭐 조언 같은 거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어떤 안정된 직업도 결국 다 모두 다 느끼시겠지만 영원히 안정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경제적인 안정을 이제 뭐 잠시 누린다고 해서 그게 안정된 삶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결국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능력 있는 바이오를 전공한 또 이쪽을 전공한 생명공학을 전공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미래의 이제 성장 동력 산업으로 모두들 바이오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맞거든요. 다만 우리나라의 이 젊은 또 능력 있는 분들이 얼마나 여기에 몰입하고 이쪽에 뛰어드느냐가 그 큰 그 바이오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경쟁력을 갖느냐는 미래를 결정하는 건데요.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도전하시는데 많은 동지들, 혼자 하면 외로우니까 많은 동지들을 만들어서 또 많은 전문가, 기업이라는 거는 전문직하고 다르게 이제 많은 분야가 동시에 필요하니까 협업이 필요하니까 많은 동료들, 동지들을 만들어서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어떠냐고 이제 조언을 하고 싶어요. 네. 네. 그 난치병 치료에 대해서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줄기세포가 이제 여러 가지를 뛰어넘어서 좋은 결과를 내길 바라시는 분 많이 있을 텐데. 이 앞으로 계획과 포부 또 이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뭐 희망 메시지가 있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좀 전해 주시죠. 사실 저도 오래 살고 싶지만 아픈 상태에서 몸이 어떤 고달픈 상태에서 어디가 망가진 상태에서 무조건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오래 살고 싶지만 건강을 유지하면서 즐겁게 오래 살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 인체가 노화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망가지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 거기서의 돌파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분명히 그러니까 망가진 어떤 세포나 조직이나 기관을 재생시켜야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재생이라는 거는 줄기세포라는 아주 훌륭한 원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잘 여기에 집중해서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치료제를 만들고 그게 이제 사회나 사람들, 사회, 국가에 좀 더 이바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기업인으로서 또는 한 사람으로서의 이제 바람이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해법을 찾는 생명공학. 전 세계가 생명공학 연구에 발빠르게 뛰어들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생명공학 연구에 앞장서고 있는 메디포스트의 노력과 열정이 바이오 강국, 대한민국이 되는데 큰 힘이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메디포스트의 양윤선 대표님 고맙습니다.